군 의료 체계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SBS 탐사 보도팀의 연속 보도.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상황이 더 열악한 전방 부대의 실태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21세기라면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의료 장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오죽하면 나이팅게일의 시대 19세기 말의 병실이냐. 전방에선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최전선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먼저 정성진 기자입니다. 황수찬 씨의 아들은 전방인 강원도 철원의 K9 자주포 부대에서 복무하다 팔을 크게 다쳤습니다. 포사격 교육 도중 팔이 포신 장비에 끼면서 뼈가 부러졌는데 전방 군병원에서 접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한 달 뒤 깁스를 풀었지만 통증이 계속됐고 고통을 호소하자 당시 군의관은 수술이 잘 됐는지 보겠다며 팔을 비틀었다고 합니다. 그저 강도 조사하는데 이걸 비틀더래요. 그래서 어머 아프다고 하지 말라고. 근데 그때 이미 잘못된 게 더 악화가 됐던 것 같아. 수술한 지 80여일이 지난 뒤에는 군의관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곤 재수술을 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분통이 터진 황 씨는 더는 아들을 군병원에 맡길 수 없다고 판단했고 결국 민간병원에서 두 차례 재수술을 받게 했는데 지금도 가끔 통증이 오는 후유증이 있습니다. 상처가 너무 악화돼서 수술이 잘 될지 모르겠다. 이게 바로 그 재수술을 해서 원상복귀를 해야 되는데 너무 상처가 악화돼서 왜 이렇게 기간을 방치를 했냐. 탐사 보도팀이 만난 전직 군의관들은 환자 수십 명을 한 곳에 몰아넣는 병실 구조가 전방 군병원의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합니다. 전방 병원의 경우에는 전체 30, 40명 정도의 환자들이 병동에서 입원해 있는데 그 밤에 그걸 돌보는 간호장교는 한 명이에요, 한 명. 간호 인력이 부족하니 모든 환자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모아놓을 수밖에 없다는 게 군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감염에 취약한 구조라고 지적합니다. 의학적인 용어로 나이팅게일 워드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나이팅게일 시대, 그러니까 크림 전쟁 시대에 쓰던 병실의 형태인 거예요. 150년, 200년이 지났는데 그런 병실의 형태가 아직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건 문제가 있죠. 나이팅게일 병동이 만들어진 건 160여 년 전 전쟁 때였지만 지금은 21세기고 실제 전쟁 중도 아닙니다. SBS 정성진입니다.